엄마요, 색깔 고운 아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아이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시장에 꽃 파는 사장님께서 그 조그만 계란판 같은데 씨 뿌려가지고 겨우 올라온 아이들 꽃 사러 갔을 때 제가 하나 얻어와서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피고 또 먼저 핀 아이는 저렇게 씨도 맺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펴져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지금 포트에다가 심어가지고 빨간 포트 작은 거 말고 조금 큰거 있잖아요. 거기다 심었는데 너무 예쁜 색감으로 지금 밤 봄바람 부니까 살랑살랑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요. 뭘까, 이름이 뭘까요? 잎은 요렇게 생겼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키워본 아이가 아니라. 근데 요렇게 꽃을 순서대로 펴주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집 제니예요. 제니. 지금 거의 반 그늘에서 자라주고 있어요. 그 옆에 또 얘도 삽목둥이 제인인데요. 얘는 햇빛을 많이 봐서 색감이 이렇게 진해졌답니다. 그리고 햇빛 못본 아이. 그러다가 햇볕 좀 보여주려고 조금 햇빛 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요거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베란다 안쪽에 있다가 밖으로 가면 이렇게 화상 입는답니다. 그냥 색감이 조금 덜 이뻐도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새 잎은 그렇지 않죠. 옆에 이렇게 하얗게 화상 입은 자리랍니다. 이렇게 색감 차이는 많이 나지만 천천히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삽목했는데 세 개가 다 살았지만 이렇게 조금 환경에 따라 이렇게 색감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얘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좀 약했는데 화상기가 조금 있어요. 저희 집 베란다 거리인데요. 벌써 이 시간에 지금 한 4시도 안 됐거든요. 벌써 해가 저 베란다 거리 끝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남양이라 해가 빨리 없어지니까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백봉국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잎은 이렇게 생겼어도 정말 꽃이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꽃이 많이 맺혀 있는데 이거 하나씩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답니다. 사랑스러운 꽃이랍니다. 다육이들 꽃 중에서도 이쁜 아이 백봉국입니다. 제가 삽목해서 요 작은 분에도 키우고 있는데 얘도 꽃이 이렇게 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여기 보세요. 베란다 안과 햇빛 보는 아이와 햇빛 보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이 엄청나죠? 이렇게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소소한 제라늄 제니를 제가 만나면서 제라늄에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나눔 받았는데 굉장히 이제 키우는 재미가 아주 삽목해서 키워도 쑥쑥 잘 크고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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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났답니다. 제가 키워보기에는 제니가 까다롭지 않는 것 같아요. 삽목도 아주 잘 되고요. 키워볼 만한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베란다 안에서 지금 베란다 이 안쪽이거든요. 저기 베란다 바깥쪽으로 거리대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미니 작은 거리대처럼 생긴 작은 아주 작은 거리대를 여기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전 햇살이 조금 들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애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주 잘 지내요. 요것도 요거 유럽 제라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꽃을 제대로 못 피워주고 제가 또뭐 바깥에 거리대
보다가 또뚝 부러뜨려가지고. 근데 요 밑에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또 꽃을 아래쪽에서 꽃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쟤는 또 삽목감입니다. 삽목감. 제가 자르는 선수라서 좀 미안하지만 삽목감입니다. 이거 맞죠? 딱 삽목각이죠. 이렇게 제라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